저희는 무조건 할 수 있다고 믿고 무조건 이기자. 최선을 다하자.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죽입시다. 끝까지 깃발 뽑을 때까지 집중하고 이기자. 진짜 진짜 이기자. 쪽팔리 쪽팔리지 않게 이기자. 우리 후회 없이 하자. 오케이 오케이. 성대장 하는 거 진짜 이빨 꽉 깨물고 한번 하자. 오케이 오케이. 충분히 할 수 있어. 반전이 뭔지 보여줘. 데스매치 6탄 줄다리기 성균관대학교와 한국체육대학교의 1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네, 괜찮아! 자! 오늘 화이팅! 뭔가 첫 번째로 버리는 카드를 쓸 거라고 생각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육상하는 저는 친구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역단은 친구가 나오더라고요. 아, 초장부터 그냥 찍어 눌러버릴 생각이구나. 이겼다. 물론 그 성균관대 쪽에서도 찬영 씨가 체구도 있고 하는 편인데 저희 정민이를 이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진짜 이변 일어나면 진짜 모른다. 육상 자세. 어, 자세가 남달라요. 지금 육상 자세가 나왔어. 저걸 이제 크라우칭 스타트라고 하는 건가요? 1경기. 근데 저 자세가 힘을 제일 잘 받는 자세야. 처음에 치고 나갈 때. 자, 1경기 1인전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박찬양 선수와 한국체육대학교 오정민 선수가 대결합니다. 자, 그럼 피스에 맞춰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피슬이 울리자마자 제 눈앞에 깃발이 있는 거 보고 아 이건 이겼다. 와, 안 돼. 가자, 가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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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해, 와, 해. 육지 말자, 육지 말자. 미스매치야 이거. 아 이게 그러니까 대진이 대진도 중요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당연하단 듯이. 정민이 형이 그냥 산책 가시던데요? 잘했어. 괜찮아? 괜찮아? 아무리 힘이지만 스타트 자세도 그렇고 찬양이 형이 유리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지만 승패에 너무 이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둘이 무게 차이가 무려 36kg나 차이예요. 이게 체급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어서 이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좋음, 좋음. 파이팅 갑시다, 파이팅! 가자, 가자, 가자. 괜찮네. 라인업 보고 빙이 나갔네. 농구 뛰어, 농구 뛰어. 맞아, 다리 리치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저 선수들이 한 발 움직일 때 아, 나는 두 발 움직여야겠구나. 아무래도 저하고 정훈이는 몸무게가 나가다 보니까 지금 체급으로 찍어 누르면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어, 이렇게 나오면 좀 모른다. 이렇게 나오면 몰라. 야, 이 정도. 여기서 이렇게 농구 듀오에서 피켓롤을 좀 한번 보여줘야지 또. 농구 듀오가 이번에 이겨줘야 돼. 이건 잡아야 돼. 오성아, 너가 내 쪽으로. 홍주야. 아, 그냥 미친 듯이 그냥 땡겨보자. 진짜 미친 듯이 땡겨보자. 진짜 마지막 기회가 내 뒤에는 낙떨어지다. 이 경기 2인전입니다. 피스를 맞춰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오오오오. 오. 넘지마, 넘지마. 가, 가, 가. 좋아, 좋아, 좋아. 맞춰야 돼. 한쪽 먼저, 한쪽 먼저. 가자, 가자, 가자. 자, 홍주 형한테. 힘을 보태려고 했는데 부딪히면서 제가 중심을 조금 잃게 됐습니다. 한쪽 먼저 자세 낮춰, 자세 낮춰. 와, 와, 몰라. 돌아서야 돼, 정확가. 돌아서야 돼, 정확가. 와, 몰라. 밀어. 일어나, 일어나. 야. 와, 이거 이렇게 버틴다고? 야, 야. 기아! 좋아! 기아! 잘했어! 기아! 저희가 지면은 진짜 가망이 없어서 죽기 살기로 했던 것 같아요.
가야지 가야지. 됐다 됐다. 포기하자 포기하지 마. 끝까지 한번 해보자.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아, 다리 움직여. 달려. 달려.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팔 팔 뻗어 팔 뻗어 팔 팔 뻗어. 아 아 팔 뻗어. 팔 뻗어. 가자 저기 저기 저기. 이야. 박혀 박혀 무너지면 안 돼. 한번 더. 중심 낮춰야 돼. 중심 낮춰야 돼. 야! 야! 오케이. 야! 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진짜 고개를 못 들겠는 거예요, 진짜로. 마지막 탈락하는 팀을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에 진짜 만약에 우리 때문에 지면 어떡하나. 자, 데스매치 6탄 줄다리기 이 경기는 성균관대학교가 승리하였습니다. 아 진짜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진짜 좋았어. 우리도 잘 하면 다음 라운드 갈 수 있겠다. 와 진짜 짐승 같다. 와. 성균관대학교가 좀 키가 워낙 장신이다 보니까 체급 차이가 좀 있었어요, 이번에는. 반대로 좀. 근데 한체대는 뭐 이게 키가 작던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사람들이 힘이 좋은 것 같아. 자, 그럼 지금부터 데스매치 6탄 줄다리기 3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출전 선수들은 출발선에 위치해주세요. 와. 야. 와. 와. 오정민 선수가 또 나와. 세 번째는 정훈이가 아무래도 지금 부상이니까 제가 한 번 더 나오고 세광이형을 배치했던 것 같아요. 세광이형도 작은 키가 아니고 그만큼 그런 신체적 이점이 미션에서 충분히 발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 어디로 가? 오른쪽으로 지키자, 지키자. 이윤성 선수는 지금 전 경기 하고 바로 나오는 거거든요. 아. 체력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체력이. 근데 이건 진짜 모르겠네. 키 커서. 이러면 진짜 이번만 이기면 성대 몰라. 형, 여기로 안 쏠리게 조심해. 일로 갈 거야. 주장의 마음도 맞고 같은 팀원의 일원으로서 꼭 이기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자, 3경기 2인전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박세광, 이윤성 선수와 한국체육대학교 안시현, 오정민 선수가 대결합니다. 오정민 선수 이러고 있네.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여유로워. 여유로워. 과연 여유가 어떻게 작용할지. 그럼 피스에 맞춰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어디 갑시다. 준비. 너무 세. 야, 황소는 못 이기나 보다. 야, 잘했어, 잘했어. 와, 이건 체중 차이 무시 못한다, 진짜. 아, 최고다, 진짜. 아, 오정민 선수 그냥 불도저네요. 멧돼지네, 멧돼지. 아, 진짜 멧돼지다. 와. 아, 정민이 형은 진짜 여기 이 종목에 최적화된 사람이다. 진짜 이를 갈았구나. 이 형 화났구나. 뿌듯했어. 저의 패배를 잠시 잊게 해줬어요. 세광, 세광, 잘했어.
안 된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안 된다. 야, 확실히 무게가 안 되나. 아, 한 번만 하늘에게 빌었는데 조금 아쉬움, 슬픔, 안 좋은 감정들이 교차했던 것 같습니다. 아휴, 아쉽다, 아쉽다. 잘했다, 성대. 현재 2대1로 한국체육대학교가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